더워지면서 입맛이 없어지는 요새 고기에 싸먹어도 맛있고 콩국수에 싸먹으면 더 맛있는 상추겉절이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마트나 텃밭에 상추가 널려있는 계절이라 상추가 냉장고에 넘쳐나 처리가 곤란하셨죠? 맛있는 상추겉절이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삭아삭하니 맛이 기가 막힙니다. 상추는 로메인 상추를 추천하지만 쌉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적상추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추의 줄기 부분을 잘 세척해줍니다. 요렇게요.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고요. 상추의 풋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절여줄 건데요. 물 1.5L, 천일염 2스푼, 식초 2스푼을 넣고 물에 잘 풀어주세요. 상추를 잘 담궈 20분간 절여줄 건데요. 10분 후에 한번 솎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20분이 지난 후에 상추를 3번 정도 세척한 후에 채반에서 물기를 빼줍니다. 다음은 양념을 위해 풀을 만들어 줄 건데요. 밀가루 한 스푼을 넣고 먼저 물을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끓이고 풀은 물을 넣어주시면 쉽게 풀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식혀둘 겁니다. 양념에 들어갈 홍고추 4개를 썰어서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 2개도 썰어서 믹서에 넣어줍니다. 마늘은 5알 넣어주시고요. 양파는 1개 반을 쓸 건데요. 1개는 깍둑썰기로 믹서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반개는 채를 썰어서 고명으로 넣어줄 예정입니다. 요렇게요. 사과도 반개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잘 흔들어서 배음료 200ml를 넣어주면 물과 배 대신에 대용으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고요. 생강가루 1/2 티스푼 그냥 생강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요렇게 해서 믹서로 갈아주면 요렇게 이쁜 양념이 나오고요. 볼에 물 500ml를 추가해서 양념을 부어줍니다. 부어주고 나서 풀 50ml 넣어주시고요. 새우젓 1스푼, 멸치액젓 5스푼, 그리고 설탕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나서 간을 한번 보는데 간이 맞지 않으면 천일염 1스푼을 추가로 넣어주시고요. 기호에 따라 더 넣으셔도 됩니다. 양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통에다가 상추를 차곡차곡 넣으면서 중간에 층층마다 양파를 넣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층 한층 상추를 쌓고 중간에 고명으로 양파를 넣어주고 다시 상추로 쌓고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추를 전부 통에다 넣어줍니다. 제일 윗단에 마무리로 양파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된 양념을 부어주게 되면 오늘 만들려고 했던 상추 겉절이가 완성입니다. 이렇게 잘 차곡차곡 정리해서 한번 꾹 눌러주면 완성이고요. 하루 정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